자, 2번. 항상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옳은 것은 했죠, 그죠? 기울 보게 되면은 a가 제일 크죠? 그리고 양수네, 그죠? 그러면은 루트 a-b가 0보다 크죠? 그 다음에 루트 a-루트 b. 자, 이것도 0보다 크죠, 당연히. a가 크니까. 그러니까 제곱에서 대소관계 비교해보면 되겠네, 그죠? 그럼 루트 a-b의 제곱에서 빼주면 되겠죠, 이거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을 빼준다. 그럼 이거는 a 마이너스 b 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루트 ab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더하기 b 양수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a는 사라지고 그럼 요거는 2 루트 ab가 되고 자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b가 되죠. 2로 묶으면은 루트 AB 마이너스 B 되죠. 자, 이거는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루트 안으로 넣게 되면은 B 제곱이니까 B 곱하기 B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되죠. 자, A가 더 크기 때문에 그죠? 0보다 크게 되죠. 같지는 않죠. 그죠? 크게 되죠. 그래서 본 부등식은 이거 승립하죠. 그죠? 그래서 참입니다. 그죠? 기억, 참. 그 다음, 니은은, 여기 적을게요. 니은. 자, 이것도 a 0 이상, b 0 이상이니까, 루트 a 플러스 b는 0 이상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루트 a 더하기 루트 b는 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크대서 이쪽으로 빼주면 되죠. 요걸 제곱한 다음에, 해서 뒤에 거, 그죠? 루트 a 플러스 b의 제곱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a 플러스 2 루트 ab 더하기 b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죠. 는 a 사라지고 b 사라지고 2 루트 ab가 되는데 자 a가 0 이상이고 b가 0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0 이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누가 더 큽니까? a 루트 a 플러스 루트 b가 더 크죠? 크고 이상이고 맞죠? 니은도 맞습니다. 근데 등호는 a, b는 0일 때죠, 그죠? a, b는 0일 때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a는 0 또는 b는 0일 때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 디귿. 자, 디귿은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죠? a가 0 이상이고 b 0 이상이지만은 이게 0보다 크다는 게안 되잖아요. b가, 루트 b가 더 커버리면은, 그죠? 음수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눠서 해야 되겠네요, 그죠? a가 b 이상일 때, 이러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때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0 이상 되겠죠? 0 이상 되고 루트 a 플러스 b도 0 이상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루트 a 플러스 b가 더 크댔으니까 루트 요거 제곱 이래야 되겠죠? 요거 제곱 문제야 되죠? 빼기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이라면 되겠죠. 이거는 a 플러스 b가 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루트 ab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는 a 빼기 a, b 빼기 b 되죠. 그럼 남은 거는 2 루트 ab가 되겠네요. 자. 하여튼 a가 b가 a, b 이상 근데 0 이상이 0 이상이니까 이거는 0 이상이 되네요. 됐죠? 0 이상이 되니까 승립하죠. 이상 됩니다. 자 승립하는데 여기서는 ab는 0일 때 승립하죠. 그죠? 등호는 이 조건에서는 자 이렇게 됐어요. 등호는 ab는 0일 때 승립합니다. 자 근데 하나 더 따져야 되죠. 1번 안 했구나. 그죠? 두 번째 A가 B보다 작을 때. 자, A가 B보다 적으면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같은 데는 음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루트 A 더하기 B는 양수가 되고. 그래서 항상,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보다는, 루트 A 플러스 B가 항상 크겠네. 자, 그런데, 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등호 조건. 그죠? A가 B보다 작기 때문에,
그죠? A가 B보다 작기 때문에 이는 음수고 양수랑 같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등호가 성립 안 돼요. 여기서 성립이 되는데 AB는 0이다 이랬는데 이대로 또 끝나면 안 돼요. 자, 여기서는 A는 0, 등호는 A는 0 또는 B는 0인데 자, 이 조심해야 됩니다. A가 0이 돼버리면은 A가 0이 돼버리면 이리 보세요. 마이너스 루트 B가 되죠. 이쪽은 그죠? 0 되면 이 우측은 A가 0 되면은 루트 B가 되죠. 이거 안 같잖아요, 이거. A가 0 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 그러면 B는 0일 때는 B는 0일 때는 좌변은 A 되죠. 우변도 루트 A 되죠. 같아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 등호는 B는 0일 때입니다. 특이한 문제죠, 그죠? 어쨌든 승리하죠. 승리합니다. 이것도 참입니다. 자, 그 다음 리얼. 리얼을 보게 되면 A가 0 이상, B가 0 이상이기 때문에 루트 2A 플러스 B도 0 이상, 그 다음에 루트 A 더하기 루트 B도 0 이상이죠. 제곱하고 하면 되겠죠? 루트 2a 플러스 b를 제곱합니다. 빼기 루트 a 더하기 루트 b를 제곱하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이거는 그대로 튀는 거 2a 플러스 b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건 a 플러스 2 루트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더하기 b가 됩니다. 는, 2a, a죠? 그 다음에 2b, b, b,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 b가 되죠. 됐죠? 자, 그 다음 이거는 좀 이름이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볼게요. a, 마이너스 2 루트 a, b, 더하기 b로 하면은 자, 이거는 잘 보세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 루트 a 제곱, 루트 b 제곱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이거 제곱이니까 실수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 되잖아요, 그죠? 0 이상 되고 됐죠. 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 부등호 다 성립하고 이상 됩니다. 되고 단 등호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는 0일 때죠, 그죠? 그러면은 루트 a는 루트 b니까, 그죠? a는 b일 때 승리가 되겠네요, 그죠? a는 b일 때 승리가 됩니다.